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병원 가보자, 어? 그 정도 아닙니다. 그냥 조금 뻐근할 뿐입니다. 정말 바로 들어갈 수 있겠어? 네. 그래. 한 번에 가자, 어? 아, 촬영장에서 저 정도 껌이지 왜 다들 호들갑이야? 감독님이나 하도나 저 자신 너무 감싸고 도는 것 같지 않아? 도현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뭘? 하 감독처럼 기가 센 여자는 자기보다 약한 상대를 보면 감싸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몰라. 아, 그렇다고 내가 저 자식처럼 뭐 삐리리하게 굴어야겠어? 그치. 네가 당장 무슨 말기암이라도 걸려서 동정심을 확 유발할 것도 아니라면 속도라도 좀 조절하자, 그거야. 다 널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다. 지금 갑자기 대표님 말씀이 오르신 것 같습니다. 그치? 맞지? 아, 다들 조용히 좀 해봐. 머리 시끄러우니까. 액션! 큐! 왔구나. 손은 왜 그래? 좀 다쳤어. 엄마, 요즘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왜? 엄마 하도나가 조연출하는 드라마에 단역으로 출연한다면서. 근데 왜? 정말 내 생각은 눈꽃만큼도 안 하지. 내가 드라마에 출연하는 거고 너하고 왜 엮이는데? 우리 시댁에서 엄마 배우였던 것 때문에 처음에 꺼려하셨잖아. 더구나 하도나가 조연출하는 드라마면 기사거리가 될 텐데. 그럼 난 시부모님 얼굴을 무슨 낯으로 봐? 내가 돈 좀 마련해 줄 테니까 그만둬. 그렇게는 못해. 돈 준다니까? 하던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할 수도 없고 네가 돈 준대도 이제 내가 싫어. 왜 싫어? 엄마, 이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엄마 힘으로 살 거야. 엄마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그냥 돈 받고. 아, 싫다고 했어. 엄만 늘 이런 식이야. 언제든 엄마 자신만 생각하지. 어려서부터 난 엄마가 날 보호해준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랬던 미안해. 미안? 내가 푼수 같은 엄마 때문에 세상 눈치를 얼마나 보고 산줄 알아? 그런데 따로 살면서도 여전히 그래야 한다고. 어쩔 수 없으니까 이해해줘. 아니, 난 엄마라는 사람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 아까 체크한 거 다 숙지해. 네. 내가 널 제자로 받는 건 내 명예를 위해서요. 네 소질과는 하든 관계가 없다는 말이야. 알았어? 네. 들어가. 선입견 갖지 말고 봐. 그럴게요. 컷! 컷!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수정이 많이 좋아졌네. 선배님이랑 할 때는 대사랑 표정 무난한데 왜 민혁이랑 있을 땐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네. 이제부턴 다를 거예요. 믿어보세요, 감독님. 다음 장소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할게요. 어, 하감독. 나 좀 잠깐만 봐. 엄마랑 같이 작품하느라고 힘들지? 그래도 엄마잖아. 그리고 어쨌든 하감독 때문에 이혼하게 된 엄마인데 현장에서 실수도 많고 하감독 창피할 거라는 거 다 알아. 그치만 좀 살갑게 굴어. 그러면 라라가 얼마나 힘이 되겠어. 안 그래? 선생님,
라라 씨 함께 일하는 연기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말씀하시려고 따로 부르고 그러지 말아주세요. 저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돼서. 그럼 이만.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럴게. 근데 진짜 도현이랑 사귀는 거야? 아닙니다. 들어가세요. 네. 그래. 아이고, 엄마 대우 맞긴 틀렸네. 아까 죄송했습니다. 찌개 다시 올렸어요. 던져버리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좀 전에는 찌개를 쏟아버리더니. 아유, 아직 아마추어라서 그래. 조금만 이해해줘. 어? 내가 맛있는 부위로 서비스해줄게. 어? 아줌마, 들어가서 설거지나 해. 아,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얼른! 입덧 같은 건 안 하나? 우리 집사람은 전 사람은 아이 갖자마자 입덧이 심했었는데. 아들하고 딸하고는 다른가 보죠. 전 아직 입덧도 안 하고 먹는 것도 잘 먹어요. 그럼 다행이고. 저 오늘 집에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결혼도 안 하고 임신을 해서 그런지 너무 외롭고. 아이 낳기 전에 잠자리 하는 일은 없을 거야. 네? 늦게 보는 귀한 아들이야. 조심해야지. 남자 나랑 애 낳기 전까진 잠자리 안 한대. 그냥 한 소리 아니야? 아니, 그 남자 진심이야. 귀한 아들이라 조심하겠다나 뭐라나. 할 수 없지 뭐. 계획 세워놓은 대로 해야지. 언니, 나 유산 있다고 하면 그 남자 진짜 안 부려고 할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네가 잘해야 하는 거야. 어떻게든 마음을 얻어내란 말이야. 어디 아프세요? 아, 아닙니다. 아, 여기 식은땀 흘리는데? 촬영도 하고 대리도 하시니까 힘드시죠? 좋아서 하는 일인데 힘들긴요. 연기 얼마나 하셨어요? 연기한 지 7년째입니다. 근데 저 본 적 없으시죠? 솔직히 네. 카메라 울렁증이 심해서 7년째 퇴짜만 맞았거든요. 아, 정말요? 그럼 이번엔 어떻게? 도와주신 분들이 계셔서요. 운이 좋으셨구나. 그렇다고 봐야겠죠. 야, 너 일 안 하고 뭐해? 네, 갑니다. 오셔. 차 저쪽에 있어. 이쪽에, 이쪽, 이쪽. 사기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도 날리시고.
이거 좀 드시고 하세요. 설도현 씨 광고주가 쏘는 거랍니다. 그래. 감독님 진짜예요? 응? 뭐가? 설도현 씨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거야. 너 연애하냐? 아, 아닙니다. 어? 다들 그런 줄 아는데. 아, 뭐 공개 방송이라도 하든지 해야겠네. 진짜 귀찮아서 참. 네가 무슨 대단한 인물이라고 공개 방송을 잡아주겠냐? 아님 많은 거지. 아, 이거 눈치 보지 말고 많이 먹어요. 뭐 커피차까지. 고맙습니다. 뭐 별 말씀을요. 제작 발표회 날 저희 회사에서 하는 레스토랑에서 단체 회식을 시켜드릴까 하는데 괜찮겠죠? 네? 뭐? 요새 재밌는 기사가 자꾸 뜨더라고요. 도현 씨에 관한. 뭐 재밌다니 다행이군요. 저도 요즘 흥미진진하고 재밌는데. 뭐. 라이벌을 제끼는 맛도 재밌겠죠? 뭐 그렇게 쉽게 제껴질 상대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더 흥미진진해지는데요? 몰랐어? 그 국밥집 아주머니가 하도나 감독님 친한 맛이잖아. 라라 씨, 제이유그룹 회장 사모였잖아. 그것도 몰랐어? 예. 어? 아유, 답답해. 아는 게 뭐니? 그러니까 하 감독님이 친딸이라는 거 밝혀지면서 이혼도 당한 거고. 그래도 대기업 회장 부인이었으면 위자료도 상당히 받았을 텐데 그런 역까지 맡은 거 보면 딸 옆에 있고 싶은 거 아니겠어?